금요일 CBS 뉴스입니다. 각 교회들마다 농촌 봉사활동이 한창입니다. 올해로 37년째 여름 선교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 영락교회는 오늘까지 닷새 동안 충북 충주 일대에서 지역 주민들을 섬겼습니다. 휴가를 포기하고 봉사활동에 나선 청년들이 땀 흘린 현장을 천수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충북 충주의 한 마을. 마을 입구 교회 앞에 간이 미용실이 차려졌습니다. 읍내 미용실 한번 다녀오려면 하루 종일 걸린다는 한 할머니는 동네에서 하는 무료 파마에 표정이 밝기만 합니다. 저 주덕을 시내버스 타고 나가야 해요. 그냥 머리하러 가면 하루 종일 걸리잖아. 얼마나 저기 뭐야 좋은지 모르지. 마을 회관은 병원으로 변했습니다. 간의 크기는 정상이고요. 간의 모양도 괜찮고요. 네. 술은 안 드시죠? 내과와 물리치료, 초음파 진료 등 의료봉사팀이 방문하자 평소 병원 가기 힘들었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따뜻하게 이런 거 한 병 맞으니까 겁이 나요. 그렇지만 또 이렇게 해서 진료를 더 해주시고 이래니 더 고마운 일이 어디 있어요. 또 다른 마을의 교회에서는 청년들의 재롱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재미있는 연기와 힘있는 찬양 율동을 선보인 청년들에게 마을 어른들은 웃음과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영락교회 청년 300여 명이 충북 충주와 음성 일대에서 여름 선교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청년들은 이 일대 9개 교회를 거점 삼아 마을 주민들을 위한 봉사와 전도활동을 벌였습니다. 영락교회 여름 선교 봉사활동은 고 한경직 목사가 통일 이후 북한에서 사역할 청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1970년대 시작해 올해로 37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민족 복음화도 꿈꾸고 선교 훈련을 해마다 해오면서 이제 통일이 되면 조직적으로 이북에 북한에 올라가서 우리 청년들이 북한의 선교를 또 도모하고자 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봉사활동에 나선 청년들은 어떤 휴가보다도 보람된 시간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복음도 많이 전해드리고 이제 한 번이라도 이제 교회에 와보게끔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도 많이 은혜를 받고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한 번쯤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무더위 속에 흘린 청년들의 땀방울이 이 지역 복음화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